왜 만드세요? 맞아, 맛있게 먹으라고요. 네,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먼저 먹으라고 해주시고요. 내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먼저 주세요라고 해주시고 아이에게 먼저 먹여주세요. 그러면 그게 다 다시 정성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.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. 자, 두 개입니다. 따라해주세요. 웃겠습니다. 웃겠습니다. 칭찬하겠습니다. 칭찬하겠습니다.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갖는 차원에서 우리 굿굿 베리곤 한번 더 해보실 거예요. 자, 오른손 높이 들고 아이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시작! 굿굿 베리굿. 한 번 더. 내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라고 우리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란다면 한 번 더 굿굿 시작! 굿굿 베리굿.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웃어보실 거예요. 자, 책상 두드리면서 시작! 아빠 엄마에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.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.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부터 건강하고 나부터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제가 강의하는 동안 부족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요. 예, 나중에 또 혹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크게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